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우산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 등 부담금 관리 전반과 관련해 경기도의 평가 결과 최우수상 표창과 1천만 원의 상금을 받는 영예를 얻었습니다. 시 관계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업무 추진 경기도 평가에서 2019년도 징수율, 부담금 부과 건수, 부담금 징수액 등 징수 분야에서 타 지역 지자체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며 앞으로도 오산시는 최상의 교통 환경을 구축해 시민 여러분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켜 혁신적인 교통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